애니 능률 크리스마스 이스케이프룸 인스쿨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방탈출 게임은 실제 방에서 탈출하는 게임인데요. 애니 능률 방탈출 게임은 보드게임 형식이어서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스케이프룸은 서양 역사의 형성과 관련이 깊은 행사인 크리스마스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치된 산타를 구하기 위해 엘프들이 세 개의 방을 통과해야 하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패키지의 차이는 교사 전용 구성물이 들어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학생용 패키지에 보시면 이렇게 스테이지 1, 2, 3 키트 봉투가 들어있고요. 교사용 패키지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구성물이 들어있습니다. 교사용 가이드, 루돌프 포스터, 루돌프 코 2개, 그리고 크람푸스의 비밀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네모듬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교사용 패키지 하나에 학생용 패키지 3개가 필요합니다. 모듬이 늘어날 경우에는 학생용 패키지를 그 수에 맞게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패키지를 나눠주실 때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를 순서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 모듬용이고요. 2시간 블록 수업을 하신다면 3개 스테이지를 모두 플레이 가능하실 거고요. 1시간 수업을 하신다면 1개 또는 2개 스테이지를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스케이프 룸 인 스쿨 이 제품에서는 소진성 구성물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소진성 구성물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연필에 동그라미 표시가 된 구성물들은 학생들이 필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진물들은 애니티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제품을 구매를 하셨을 때 처음에 대량으로 컬러 인쇄를 해두시면 됩니다. 교사용 가이드 속 수업 전 안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영상에서는 놓치기 쉬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션을 위해 모듬 구별은 1모듬, 2모듬 이런 식으로 꼭 숫자로 해주세요. 둘째, 챗봇 활용을 위해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셋째, 학생들의 플레이를 위해서 배판화 영상을 교실 스크린에 실행해주세요. 넷째, 스테이지 1의 핀더 노우존 루돌프 포스터를 칠판에 붙이시고 루돌프 코 2개를 준비하세요. 각 봉투를 보시면 배판화 챗봇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시켜주세요. 사진을 찍지 마시고 인식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기다려주세요. 배판화 챗봇의 경우 베이직과 어드밴스트로 나눠지는데요. 베이직은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어드밴스트는 영어로만 제공이 됩니다. 미션 해결과 정답 입력은 이 챗봇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정답 여부는 챗봇이 확인해 줍니다. 힌트를 쓰실 경우에는 봉투에 적혀 있는 힌트 코드를 입력하시면 힌트를 챗봇이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스테이지 1 구성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투를 보시면 스토리가 있는데요. 미션을 푸는 중요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꼼꼼히 읽도록 강조해주세요. 자, 이제 봉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투에는 보드판, 그리고 각종 구성물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색종의 경우에는 여기 1, 2, 3, 4, 5라는 숫자가 쓰인 것 중에서 1번 미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번, 이 퍼즐판 같은 경우에는 2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다섯 가지의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각 미션에서 알파벳을 하나씩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을 1, 2, 3, 4, 5 순서대로 조합한 것이 바로 이 스테이지의 정답이 됩니다. 정답을 배파나 챗봇에다가 입력을 하면 스테이지 2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지 2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투에 적힌 이야기를 학생들이 잘 읽도록 강조해 주시고요. 이제 봉투를 열어 구성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드판, 쪽지, 영수증 숫자판, 그리고 산타 일기장이 있습니다. 산타 일기장은 영문판과 국문판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다이어리에 자물쇠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미션은 먼저 이 영수증과 숫자판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보드판에 있는 힌트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748이라는 답은 이 다이어리를 여는 비밀번호가 되고요. 한번 다이어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몇 가지 구성물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람프스 카드, 세계지도,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 구성물과 내용을 읽어보고 위도 경도 문제를 풀어서 크람푸스, 즉 산타를 납치해간 이 크람푸스가 어디 사는지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티를 배파나 챗봇에 입력을 하게 되면 스테이지 3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3를 보시겠습니다. 봉투를 열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구성물이 들어있습니다. 보드판과 어드벤트 캘린더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보드판을 보시면 이렇게 앞면과 뒷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문제를 푸는 면이니 참고를 하시고요. 학생들이 뒷면 말고 이 앞면을 먼저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달력인데요. 창문을 열었을 때 퀴즈가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퀴즈를 모두 풀 필요가 없고 힌트를 발견을 해보면 이 창문 안쪽에 7번, 12번, 25번만 풀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문에 적혀있는 문제를 통해서 답을 푼 다음에 챗봇을 입력을 하게 되면 뒷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각 조별로 다른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 QR을 인식하여 들어가면 캐롤이 나옵니다. 그 캐롤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학생들이 잘 수행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성공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팀들은 이 크람푸스의 비밀 문서를 나눠주시고요. 그 팀은 우승팀이 됩니다. 교사용 가이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게임 후에 문화 수업을 하실 수 있는 활동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에 녹아있는 문화 내용을 분석한 활동지인데요. 모듬별로 활동지를 해결해보고 문화 요소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와 함께 앞에 띄워놓고 수업하실 수 있는 PPT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애니티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스케이프 룸 인스쿨과 함께 즐거운 문화게임 해보세요.